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작 해야 표본수 한 1000개 내외를 대상으로 대부분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2000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은 많이 들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만은. 근데 표본 2000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오염된 그런 표본이라면은 그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염된 표본이라는 것은, 원래 여론조사라는 것은 무작위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뭔가 질문지를 물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100만 명으로 구성된 모집단 전부를 여론조사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명이나 2000명 내외의 표본 집단을 갖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망합니다. 근데 아예 이때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표본 집단이 무작위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아주 왜곡된, 편향된 표본들이라면은 그것으로부터 추출된 여론조사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여론조사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이 여론조사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표본에 대한 그 표본이 왜곡되어서 제공된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야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공병호TV에서 다른 주간조선 기사는 아예 각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하면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태영 이외의 후보들은 도표에 넣지 않습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가 왜 포함되지 않았는가라는 점에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과 업체와 여론조사 업체와 주요 언론들이 아예 처음부터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4강, 1차 컷오프와 2차 컷오프를 통과하는 4강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 한 명을 고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들 그리고 국내의 주요 언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신 거죠. 공병호TV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조선닷컴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민 시그널 면접 이후에 각 후보에 대한 조회수와 댓글 수를 조사한 그 결과를 지난 일요일 날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한교안 후보가 조회수는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황교안 후보가 댓글 수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윤석열 후보보다도 무려 3배나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6월 12일 날 오전 6시 무렵에 조선닷컴에서 추계한 자료를 갖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은 후보들의 면접 시간은 대략 22분에서 23분, 각각의 영상은 6월 10일 날 거의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찾아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약 11만 명의 시청자들이 황교안 후보의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박선진님이라는 그런 시민분이 제가 추계했을 때보다도 조금 뒤인, 그러니까 오후 2시 15분에 추계한 자료를 냈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황교안 후보의 조회수는 12만 7,101회, 반면에 윤석열 후보 1위의 조회수는 16만 4,673회입니다. 두 번째는 황교안 후보가 12만 7,101회,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1만 6,666회, 홍준표 후보가 7,752회, 최재형 후보가 1만 1145회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2위를 황교안 후보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호도를 표시하는 좋아요에서도 황교안 후보가 1만 2천 명 정도가 클릭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8,800명 정도가 그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가 어쩌면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실시되어서 발표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입니다. 그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과 의혹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제가 의심한 것처럼 그 여론조사의 표본이 오염이 돼가지고 인위적이고 조작에 기반을 둔 그런 여론조사가 공개되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30배수 내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이 표본 집단을 추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배수를 제공되는 표본 집단이 과연 무작위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색채를 가진 사람들로 재워지는가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되어야 된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4.15 부정선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를 맡아서 1차 컷오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률이 무려 80%, 2차 컷오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률이 70%, 그리고 최종 후보 선정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률이 50%입니다. 이 모든 수치가 1차 컷오프나 2차 컷오프나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후보 선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여론조사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계 인사로 구성되는 제3의 임시기구가 설립되어서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주도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임을 제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모든 투표는 강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인 전신 미래통합당에서 공천권을 주었던 그 후보들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현재 재검표 선거 무효소송을 두고 피고층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고층에 또다시 당대표 선택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야당의 그런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것 같이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투표가 이루어져야지 또 뭐 이렇게 외부에서 손을 쓰거나 또 조작이란 부분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른바 K-보팅에 따라서 지금 여당의 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